오늘의 요리 된장 닭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된장 닭구이는 먼저 닭다리살은 흐르는 물에 헹궈 지방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앞뒤로 고루 칼집을 내주세요. 대파는 반으로 갈라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된장, 청주, 맛술, 설탕을 고루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기호에 따라 송송 썬 청양고추를 더해 매콤한 맛을 내도 좋아요. 손질한 닭다리살 앞뒤로 소스를 고루 펴 발라줍니다. 여기에 큼직하게 썬 대파를 넣어 1시간 정도 재워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스에 재운 닭다리살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2등분한 삶은 감자를 올려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세요. 구운 닭다리살은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고 구운 감자를 곁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채 썬 대파를 얹어주면 된장 닭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된장 닭구이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우리 셰프님과 함께 정성스레 만들어본 된장 닭구이 이제 시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셰프님께서 먼저 만드신 요리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시라고. 예. 감자도 예. 한번 드셔보시죠. 감자가 노릇노릇하게 잘했어요. 예. 같이 먹으면서. 어떠세요? 와. 와. 굉장히 부드럽죠? 정말 부드럽고요. 네. 된장의 구수한 향도 딱 나고요. 와, 제가 닭 요리를 참 많이 먹어봤지만 네. 이런 맛을 또 처음 느껴봅니다. 아니 왜 지금 시중에는 네네. 된장으로 닭을 요리하는 어떤 그 요식업계가 왜 없을까요? 그럴까요? 이덕 씨가 한번 야 이거는 빨리 제가 해야겠는데. 네. 와, 감자도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네, 이덕식 것도 한번 네. 먹어볼까요? 아, 근데 먹기가 편하네요. 이렇게. 네, 들고 그냥 편하게. 나는 된장이 더 좋아서 이 구수한 향을 더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칼집을 더 많이 내서 양념부터 깊이 배기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네. 아까도 그 닭다리 굽다 보니까 예. 굽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칼집을 조금 더 깊게 넣으면 굽는 시간도 좀 더 단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 된장 닭구이는 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베스트 요리였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저희와 함께 또 맛있는 요리 또 함께 만들어주시고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국 요리의 대가 여경래 셰프의 품격 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